9월 20일 화요일 마감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은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하락이 나타났다는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선물 시장에 많이 주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 계약이 만 계약 이상 장중 출회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까지 압박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죠. 일단은 뭐 미국 쪽에서 이슈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강조드렸던 정치적 불확실성에 이어 이어서 이제 파월 의장이 오늘 밤부터 22일, 23일 이제 하원에서 연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4일에는 상원 청문회까지 이어집니다. 과연 어떤 발언을 내놓을 것인지 지난 FOMC 이후에는 비교적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은 비교적 유동성의 공급에 있어서 조금은 인색한 그런 발언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외국인 투심에 영향을 미친다면 보시다시피 추세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마감 체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물 차트가 8월 달에 한번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 이후에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하락 지지선을 조금 지켜줬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깨고 밑으로 아래쪽으로 좀 많이 쳐졌다는 점에서 이 흐름을 다시 한번 복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파월 회장의 발언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이슈로는 이제 배터리 데이가 정말 눈앞으로 다가왔죠. 이제 2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3일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배터리 관련주의 변동성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일단 현재 시간의 시장에서 6%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라고 정말 궁금해했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일단은 오늘 머스크 CEO가 어느 정도 힌트를 줬죠. 2022년까지는 우리가 뭐 배터리를 완벽하게 양산해내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포인트를 얘기를 했고요. 그에 대한 실망 매물로 테슬라가 시간의 시장에서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뭐 파나소닉을 비롯해서 LG화학 그리고 뭐 CATL과 배터리 수급을 계속 늘려나가겠다라는 라는 의도를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LG화학에는 어느 정도 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의 주가도 최근 들어서 변동성을 거듭하고 있고 전반적인 2차 전지주의 흐름을 봤을 때도 미국에서 나스닥의 관련주들,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주들을 비롯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매물 부담에 좀 하락을 했다는 본질적인 측면을 찾는다면 테슬라 역시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특징주는 LG화학과 포스코를 정해봤는데요. LG화학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좀 강한 모습이 이어졌었는데 그래도 매물 부담을 여전히 좀 느끼는 모습입니다. 물적 분할 얘기와 관련해서의 매물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데이를 기점으로 LG화학과의 어떤 유대 관계를 조금 더 높여간다면 LG화학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의 현재 조정의 상황 흐름을 계속 지켜낼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포스코 같은 종목들이 지난주 9월 들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경기 민감주 그동안 시장의 중심에서 조금 소외를 받았던 그런 종목들이 실적 3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혹시 종목의 중심에 중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변동성을 주는지 그런 여부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장 체크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9월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에서는 8월 기존 주택 판매와 9월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물론 이런 지표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벤트가 워낙에 좀 중요해 보입니다. 테슬라가 주주총회와 배터리 데이를 엽니다. 온라인으로 열게 되는데 이 얘기가 끝난 전후에 테슬라가 실제 현물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배터리 데이가 끝난 이후에 내일 국내 시장이 개장했을 때 테슬라의 시간의 시장 흐름은 어떠한지 분명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파월 회장의 하원 연설이 있기 때문에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파월 회장의 어떤 발언 그리고 뒤이어 이어지는 연준 이사들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명히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정의 본질적 배경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질적 배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뭐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니콜라 CEO의, 니콜라 이사의 사임,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된 변동성 우려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호재로 인식했던 재료들이 이제는 악재 쪽을 좀 바라보기 시작했다. 점 그만큼이나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매물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의 본질적 배경이 아닐까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간, 지금 현재에서 시장을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실적을 중심으로 어떤 꿈과 성장성보다는 실적을 중심으로 좀 냉정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포스코 같은 종목들을 오늘 올라왔듯이 그런 흐름들이 내일도 나타나는지 여부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섣부른 바닥 인식은 조금 유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뭐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도 있고 내일 바로 V자 반등이 다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인해봐야 될 이벤트들, 확인해봐야 될 포인트들이 많이 남았다는 점에서 섣부르게 지금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좀 안 좋은 쪽으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그런 변수를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nfostock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이너.